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여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순 오염 사태 이후 원인 규명은 물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형산강 전체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미부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형산강 수은오염 사태 이후 1년 만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항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시의회는 강 상류와 신형산교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어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형산 적절인 형산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구무청과 이 형산강 쪽 전부 다그 한번 조사할 역학조사할 용기는 없습니까? 또 포항시가 형산강을 오염시킨 수은이 인체에 치명적인 메틸 수은인지, 안정화가 가능한 무기 수은인지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일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정책 결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건 포항시가 1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는 형산강 퇴적물 안정화 처리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언급했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혹시 그걸 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사실상 원인 규명에 실패하고 졸속 대책만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는 모든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장 기본적인 실태 조사부터 다시 하라는 뜻을 포항시에 전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조 50억 원 수준으로 1분기보다 3,600억 원가량 떨어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고 2분기 연속 1조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2분기 영업이익도 각각 4천억 원과 970억 원으로 1분기보다 각각 14%와 70%가량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포함본부는 지난 4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의 철강 생산량은 삼고로 개보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7% 감소했지만 철강산업단지 전체 생산액은 15.6% 늘어났고 수출액도 10억 달러로 6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월 중 울릉도 관광객 수는 4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지만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은 27만여 명으로 16.1% 줄어드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신경주역 인근 철로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반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승객 540여 명을 태운 KTX 열차가 신경주역 인근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겨 멈춰섰다가 1시간 뒤인 8시 38분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코레일은 갑자기 떨어진 난로에 열차 전력 공급이 끊겨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포항에서 가진 KT와의 첫 경기에서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시즌 22승 2무 38패로 10위인 삼성은 9위 KT와의 승차를 한 경기로 좁히면서 탈꼴찌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포항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승률은 0.769로 높은 편이며
KT와의 2차전은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열립니다. 경상북도 의회 유일의 민주당 소속인 김이완 도의원은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등 새 정부의 공공부문 주도 방식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을 물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하기간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 433명에 대해 1단계로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 정부 임기 내 130명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새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과 관련해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 정책 수정 여부를 묻는 등 변화된 정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